Happy New Year.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Happy New Year. Happy New Year, everyone. Happy New Year, Army. 아, 여전히 저는 토로를 하러 왔습니다. 항상 뭔가 할 때마다 이 아쉬움이 남는 거 왜일까? Damn. 그래도 봐주시는 또팬 여러분들이 있게 이렇게 했고 너무 즐겁게 잘한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아쉬웠던 게 오늘은 뭐였냐면은 인이어에 제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너무 과텐션으로 좀 되게 불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음정도 불안했던 것 같고 아. 근데 뭐 지나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새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보내고 하는 거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. Hope you love you. 잘 지내니? 저는 잘 지내요. I want to see your outfit. Ooh, bel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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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lt. Shoes. 살 빠졌어요? 아니요, 살은 그대로예요, 항상. 껌을 좀 발사하겠다. 밥 먹었어요. 아까 점심에 잠깐 햄버거 먹고 그 이후로는 안 먹은 것 같아요. 러브 유 호비, 러브 유 아미. 투데이 이즈 마이 버스데이. 오. 해피 뉴 이어 앤 해피 버스데이. 손목 괜찮. 아, 맞다. 오늘 리허설 도중에 미끄럽더라고요. 비가 오고. 그래서 사실 이번 좀 이번에 사실 뉴 이어스 락킹 이브의 가장 아쉬웠던 점이 날씨였죠. 아니 왔을 때는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와, 나 공연하는 날에도 진짜 날씨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기대를 했었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쉽게 비가 딱 와버리니까 여러 가지 좀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뭔가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 좀 되게 호흡도 차고 이랬어서 여러 가지로 참좀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23년도에 여러분들 23년 올해 목표. 올해 목표는 뭘까요? 그러게요. 참.
일단은 건강하게 지내보기. 머리 염색할 거냐고요? 아니요, 그냥 지금은 이 컬러를 유지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. 계속해서.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큰 덩어리들이 다 끝났지 않았나. 2022년을 돌아봐 보면은 여러 가지로 BTS로서 활동도 했었고,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잭인 더 박스라는 앨범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저의 음악을 들려드렸었고, 그걸 통해서 또큰 공연, 롤라팔루자 공연도 했었고, 뭐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또 한국의 또 시상식인도 마마 무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었고, 그리고 또한 해를 마무리하는 겸, 그리고 되게 저희 BTS가 또 했었던 그런 되게 의미와 또 상징적인 무대 New Year's Rocking Eve를 또 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좀 마무리했는데, 참 되돌아보면은 그러게요. 진짜 좀 너무 많은 것들을 했었어가지고, 이게 그러게요.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고생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. 손톱 좀볼수 있을까? 손톱? 근데 과하게 안 했어요. 좀 의상이랑 맞게 했어요. 최대한 뭔가 좀 네일을 할 때도 아좀 과하지 않게. 네일 선생님이 그러면 안 하시는 게.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액세서리를 뭐 착용하고 뭐 이래도 좋지만은 뭔가 장갑 끼고 겨울 느낌으로 한번 오랜만에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일을 또 하고, 오늘 헤메코 너무 예뻐요. 헤어 메이크업 코디인 거죠, 헤메코. 그래요. 사실 아 뉴이얼스 왁킹 이브를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좀막 룩북도 찾아보고 뭐 하다가 너무 딱 적합한 의상이 있었던 거죠,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이 의상을 선택을 한 거고, 아 이거는 진짜 이번 무대에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에 초이스를 했었고.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매번 무대를 할 때마다 좀 다양한 좀 스타일링을 좀 해보고 싶고, 사실 무대라는 거는 정말 뭐 퍼포밍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, 여러 가지로 신경을 굉장히 쓰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좀 뭐랄까요,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기억해 봐주세요. 그래도 여러분들 춥진 않았어요. 여러분 지금 뉴욕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따뜻해요. 사실 어제 지금은 뭐 31일 1월 1일이니까 31일이지만 30일날 잠깐 밖에 나갔었는데 정말 반팔을 입고 계신 분들도 많았고, 뉴욕이 생각보다 너무 따뜻했어요.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, 그래서 저는 또 너무 기대를 한 거죠. 와, 날씨 너무 좋으니까 내일도 진짜 재밌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열 하늘 너무 어두워. Damn. 시차에 어떻게 익숙해지나요? 저는 사실 이번 시차는 좀 비행기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와가지고 자고 또 와서 그날 하루는 완전 저를 혹사시켜 버리는 거죠.
여러분들은 2022년은 어떠셨나요? 진짜 저는 너무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하고자 했던 것들을 뭔가 열심히 했고 잘했다기보다는 좀 열심히 했고 부단히 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컸었던 것 같아요. 이건 뭐 개인적으로든 뭐 팀적으로든 네. 좀 그래요. 좀 뭔가 2022년은 저에게 그래도 너무 새로운 도전을 한 그런 해였어가지고 뭐 방탄 활동을 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. 네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맏형인 진영이 또 군대를 또 갔고 사실 어제 30일 제가 딱 자기 전에 진영한테 연락이 왔어요. 제요. 그래서 형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그래서 전화 좀 받아. 그래서 형 이제 이 번호를 몰랐어.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형이 번호를. 그래서 제요. 딱 진영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진영이랑 했었던 그런 순간들도 기억나고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도 뭔가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제가 대신으로 뭔가 진영의 안부를 전해드리자면 너무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.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다.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진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참 23년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여러분들도 참 이제 또한 해의 시작이니까 하시는 일들 또 하고자 하는 목표들 잘 뭔가 진행하셔가지고 꼭 이루셔가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는 진짜 좀 의미가 남다른 한 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저도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딱그 사진첩을 본 거죠. 한해 사진첩을 쭉 보는데 와 진짜 새롭더라고요. 네. 너무 많은 경험도 했고 너무 많은 일들도 있었고 너무 많은 고생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와 내가 진짜 이랬었구나라는 게 너무 새삼 실감이 나는. 그래서 저는 진짜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 것 같아요. 돌이켜 볼 수가 있잖아요. 그치? 오빠 수술했다면서요? 날개 제거 수술. 오늘 진짜 분위기 너무 좋았고,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게 BTS로 왔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, 옛날에 멤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막 같이 즐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새삼 그때 그 시절이 모자 보이더라고요. 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.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뻐 보이려고 또 이렇게 피스까지 붙여가지고 Hope right here.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저는 Hope right here를 외칩니다. 아 사실 정말 지켜봐 주시고 뭔가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를 합니다 진짜.
새해 우는 것이 정상입니까? 뭐울 수도 있죠. 2022년은 어땠어?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단하네. 그리고 부단하게 좀 노력 많이 했고 고생했고 정말 새로웠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?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. 훈련장에서 진이 만나면 그립다고 전해줘. 훈련장, 그래요. 만날 수 있을까? 치킨 노르스. 사실 이번에 모르겠어요. 좀 셀리를 정하면서도 사실 셀리를 거의 마마 전부터 계속 정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마에서는 좀더 잭인 더 박스라는 그런 앨범의 결을 좀 많이 보여주자라는 좀 생각에 어떻게 보면 좀 다크하고 되게 좀 무게감 있게 좀 표현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원래 좀 기존에 있었던 제이홉의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좀 재밌고 유쾌하게 그리고 또 연말이니까 좀 연말 분위기 나게 셀리를 짜보자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또 BTS 곡으로 또한 번의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네딱 맞은 타이밍에 뭔가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딱 알맞게 뭔가 딱 분수도 맞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So good. 춤 가르쳐주는 라이브 한번 해주세요. 춤을 어떻게 가르쳐드릴까요? 와, 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어 방금. 사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요. 저는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안 먹잖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지금 좀 18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새해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바로바로 또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왔고 또 이쁜 사진 많이 찍어놨으니까 업로드 좀 이따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호건스 살리자. 아,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2022년 BTS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저는 이제 씻고 푹 자야죠.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upport. 할수 있는 말이 여기까지. Let's continue to be happy. 안나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자를 벗을 수 있냐고요? 모자 벗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눌렸어요 여러분들 에 바보지 바보 Love you, love you, love you, Army!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Happy New Year 사랑해요 아미 저는 이만 쉬러 가겠습니다. 자, everybody 모두 purple heart. Please purple heart. Boom boom boo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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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 purple heart. Boom, boom, boom. Bui, bui, bui.
Love you, Army. Happy New Year. Good night. 종료. 버튼, let's go.